이번에는 조금 더 올라가서 수풀과 나무에 해당하는 가장 관심들이 많으신 근육을 보겠습니다. 또 상상을 하겠습니다. 이 앞에 시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시소는 한쪽이 내려가야 반대쪽이 올라오고 또 여기가 내려가야 반대쪽이 올라올 수가 있죠. 일부 근육의 움직임도 아주 단순하게 보면 이 시소와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팔을 보시면은 흔히 알통이라고도 부르는 이두근, 위팔 두갈래근이 여기 있는데요. 이 근육은 팔의 시작 부분부터 길게 내려와서 팔꿈치 관절 아래에 있는 뼈에 붙습니다. 즉, 관절을 지나는 근육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근육을 힘을 줘서 수축을 하면은 알통이 볼록 올라오고 길이가 근육의 끝과 끝이 짧아지면서 결과적으로 중간에 있는 관절을 굽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하면서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죠. 누군가는 얘를 펴줘야 합니다. 이걸 펴주는 근육은 일명 삼두라고 부르는 위팔 세갈래근인데요. 이 근육은 뒤 팔뚝에 붙어 있고요. 똑같이 저 뒤에서 팔의 시작에서부터 길게 내려와서 팔꿈치 뼈에 붙습니다. 그런데 얘가 붙는 뼈는 팔꿈치에 있지만 사실 이 뼈는 팔꿈치 아래에 있는 뼈이기 때문에 앞에 근육과 마찬가지로 팔꿈치 아래에 있는 뼈와 붙어서 관절을 지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삼두가 힘을 주면은 위팔 두갈래근과 똑같이 통통해지면서 끝과 끝이 짧아지며 관절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두근이 쥐가 나서 풀어주지 않는다면 이 상태에서 계속 수축을 해가지고 풀어주지 않는다면 뒤에 있는 삼두가 아무리 힘을 줘도 얘를 펴기가 힘들겠죠. 아까 시소가 한쪽이 내려가야 반대쪽이 올라가듯이 관절도 한쪽 근육이 풀어주고 놔주고 합이 잘 맞아야 수축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절을 잘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알아채셨나요? 제가 근육 얘기를 한다면서 관절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근육은 뼈에 붙어 있고 관절을 지렛대처럼 사용해서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뼈를 빼놓고 근육을 얘기한다 하면은 관절이 굉장히 서운해하겠죠. 그런 관절을 위해서 근육과 관절의 상호작용을 조금 더 넓은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발목이 있습니다. 발등을 당기거나 발꿈치를 드는 동작을 할 수가 있죠. 발목도 팔의 이두근, 삼두근과 똑같이 앞에 있는 정강이 근육이 수축을 하면 발등을 당기고 뒤에 있는 종아리가 수축을 하면은 발 뒤꿈치를 듭니다. 그래서 얘네도 서로 합이 맞아야 잘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뒤에 있는 종아리 근육이 꽉 수축을 해서 놔주지를 않는다면 아까 팔처럼 이제는 발등을 당기기가 힘들겠죠.